4 프로젝트 제안서. 네, 개요는 어드벤처 장르이며 전 연령대상이고 안드로이드 플랫폼이면서 각 공룡들이 화산섬에 살고 있는 시대적 배경으로 잡았습니다. 두 번째 게임 컨셉은 1인칭 롤플레잉 게임으로서 체험 형태로 해서 즐길 수 있는 게임 컨셉으로 잡았습니다. 게임 구성 요소로는 현재형, 체험, 어드벤처, 3D, VR, 인공지능 형태를 추가하였고요. 권장사양은 안드로이드 누가 7.0 버전, 그리고 제가 작업한 것이 LG G6 플러스 기준이었고 5.7인치도 했는데요. 최소 사양은 올리팝에서도 돌아가긴 하는데 이미지가 뭉개지는 현상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좀 고사양으로 진행을 이렇게 게임을 하시길 권장합니다. 네 번째 기획 의도. 기획 의도는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흥미로운 콘텐츠로 공룡을 선택했고 그것으로 누구나 체험할 수 있는 형태로 하였습니다. VR 게임 특징. VR 게임 장점은 장소 제약이 없다. 콘텐츠 교체가 용이하다. 단점은 컨트롤러 부재로 다양한 액션감을 줄 수 없는 부분, 그 다음에 유저의 어지럼증이 유발될 수 있다. 네. VR 게임의 문제점은 이제 장치가 무겁고 그리고 가격이 비싸고 입력한 부분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 될 수 있고요. 보안책, 시간 제한, 이런 부분들도 좀 해서 15분 이내, 저는 5분에서 10분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 큰 공간 없이 앉아서 할 수 있게끔 하고, 멀미를 위한 좀 이렇게 가상코나 소리, 발소리, 신발 소리 등 추가를 하였습니다. 개발 방향은 VR의 카드보드용 게임이고 1인용 롤게임, 롤플레잉 게임, 그리고 하이다이노 요약본으로 정리하면 주제, 스토리, 컨셉, 캐릭터와 배경, 인터랙션 요소들이 있고요. 멀미 해결 방법들 이렇게 되어 있고 프로젝트 예상 기간은 이렇게 진행을 나와 있습니다. 프로젝트 자원 구성에서는 인디 개발처럼 혼자 개발했기 때문에 다 알아서 했지만 실제 팀으로 했을 때 필요한 인원 구성입니다. 팀장 겸 기획자, 또 디자인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프로그래머, 서버랑 클라이언트 담당해야 되고 세 번째는 프로그래머인데 클라이언트 전담, 네 번째는 그래픽 아티스트, 다섯 번째는 사운드 디자이너에서 각각의 역할이 이렇게 세분화되게 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12번째 프로젝트 제작 예상 소요 비용. 첫 번째 한 두 번째 한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요. 본 프로젝트 제작 비용에 대한 내용은 이제 샘플입니다. 그래서 실제 1인 개발했기 때문에 SS2에서 구하고 구글링 기타 사이트 통해서 했기 때문에 했는데 문제점은 원하는 컨텐츠를 구하기 어려웠고 사운드 캐릭터 간의 매칭 작업도 어려웠습니다. 또한 VR기기 테스트 한 대만 구입했는데 단말기 다른 것 통해서도 여러 개 했긴 했지만 테스터 기기를 여러 대 확보해서 하면 시행착오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자, 인건비 부분 보면은 이제 프로젝트 참가 인원은 한 5명 잡고 개발 테스터 해서 비용은 인건비가 한 1,16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서버 구성 비용
홈페이지 활용해서 생성하고 외주업체 지불 비용 해가지고 사운드 인건비 200만원 해서 총 이란으로 봤을 때 1360만원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가 되지 않을까 예상되고요. 두 번째 소요비용 이안인데요. 원칙적인 비용에 뭐 이렇게 들겠다 이렇게 네, 되는데 그래픽 리소스, 사운드 리소스, 테스트 단말기, 기타 비용 합계해서 한 3,500만원 정도 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수익 구조와 목표 수익 다운로드 수를 이제 게임 하나당 1,500원씩 해서 1만 건 했을 때 1,500만원 매출 발생시키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매출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늘어나지만 수수료 떼면 한 6천여만 원이 2년간은 벌 수 있는 수익입니다.